주차장입니다. 보시죠. 앞차가 후진하는데요. 이런. 내려야죠? 내려서 연락처 적어주고 가야 되는데? 어? 안녕히 가세요. 그냥 갔습니다. 아, 참, 당장 범퍼하고 번호판 충돌로 인해서요. 손상된 거 찌그러졌겠죠? 그래서 상대보험사에 다 100% 물어줘야 되죠? 근데 수리하고 난 후에 추후에 발견되는 문제 혹시라도 생긴다면 어떻게 보상받아야 되나요? 후유증인가요? 없습니다. 사람은 크게 다친 데를 치료하고서도 회복되지 않고 치료가 완벽하게 못 되잖아요. 예를 들어서 허리를 다쳤다, 수술했다. 근데 하반신 마비.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죠. 또 무릎을 다쳤는데 무릎이 안 펴진다. 또는 무릎에 관절염이 생겼다. 이런 거는 후유증입니다. 후유장애. 후유장애에 대해서 별도의 보상이 있죠. 손해배상금을 받죠. 근데 차는요, 고친 다음에도 차는 고치면 고치는 거예요. 못 고치면 폐차해야 돼요. 차를 고쳐서 굴러갈 수 있게 해줘야지, 안 되면은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차에는 후유증이 없습니다. 후유장애 없어요. 다만 크게 망가져서 차값이 뚝 떨어지면 그건 경락손해라고 그러죠. 사람은 후유장애, 자동차는 경락손해,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. 그거 말고는 범퍼, 번호판, 나중에 혹시라도 생기는, 나중에 발견되는 문제? 아니, 그건 고칠 때 제대로 고쳐야죠. 별도가 별도로 없습니다. 제가 사람은 후유증, 후유장애, 차는 중고차 시세 하락손해라고 설명드렸는데요. 사람 후유장애는 보통 교통사고 당하면 나중에 골병 든다 그러죠. 그 골병은 후유장애가 아닙니다. 그것은 아이고 교통사고 당해갖고 그냥 아이고 맨날 그냥 비가 올라 그러면 쑤셔 이런 건 후유장애가 아니에요. 후유장애에 대해서 손해배상 받으려고 그러면 판사가 지정한 대학병원 의사가 신체 감정을 해서 이 사람이 치료를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낫지 않고 몸의 일부를 쓰지 못하는 거, 그게 후유장애입니다. 즉 신체 감정서에 나와야 돼요. 그냥 너무 아파요. 근데 의사가 볼 때는 아유 시간 지나면 나아요. 이런 건 안 돼요. 의사로부터 확인이 돼야 됩니다. 또 내가 사고 당했는데 차가 덜덜덜 거려? 아, 내 생각엔 덜덜 거리지만은 그러나 보험 약관에는 출고된 지 5년 이내에 돼야 되고요. 사고 당시 중고차 값보다 그 당시 차가 값보다 수리비가 20% 초과해야 되고요. 그러면 1년 이하까지는 수리비의 20%, 2년 이하까지는 수리비의 15%, 5년 이하는 수리비의 10%. 그게 보험 약관이죠. 소송하면 물론 그 약관보다 더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얼마만큼 망가졌는지를 감정해야 돼요. 대학병원 의사가 신체 감정하듯이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이, 자동차 전문가가 자동차가 이게 사고로 이만큼 고쳤기 때문에 얼만큼 차값이 떨어졌다. 같은 차에, 연식에, 차종에 대한 것보다 얼만큼 떨어져서 감정하는데 300만 원 들어요. 그래서 웬만해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. 한편 상대편 운전자는 알고도 그냥 갔어요. 아, 별로 망가지지 않았나 보다. 나 바쁘니 그냥 가야지. 이때 물피도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? 사고 미조치? 아직까지 사과 한 마디도 없어요. 전화도 안 왔습니다. 예, 요새 뭐 그냥 보험 처리 끝나면 되지 뭐. 어차피 나 범칙금 12만 원 되잖아요. 12만 원 내잖아요. 경찰에 신고하면. 12만 원 내면 되지 뭐 끝이야. 벌점도 없어. 여기 주차장이라도 벌점은 없습니다. 만약에 밖에서 그랬으면, 도로에서 그랬으면 벌점 15점 부과돼요. 사고 미조치가 되려면 즉 148조에서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려면 막 파편이 흐트러져갖고요. 다른 차들이 지나가다가 사고나 위험성이 있어야 돼요. 2차 사고 2차 사고 가능성을 왜 예방 조치를 안 하고 그냥 가느냐. 그럴 때는 사고 미조치로 처벌됩니다. 그게 물피도주라는 거죠. 근데 찌그러뜨리기만 하고 그냥 갔을 때는 2차 사고 가능성이 없어요. 그래서 범칙금 12만 원으로 끝납니다. 자, 주변에 비산됐다고 그래요. 흩어지는 걸 비산이라고 그러죠. 비산된 무슨 범퍼, 사이드 이런 것 때문에 사고 위험성, 2차 사고 위험성이 있으면 사고 미조치고요. 그렇지 않고 2차 사고 위험성 없으면은
인적사항 미제공, 범칙금 12만원으로 끝납니다. 근데 미안하다고 그래야죠. 에이, 참.